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 이 믿음은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에도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허공을 치는 기도다. 이 허공을 치는 기도는 아무리 긴 시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믿음이라고 많이 하는데 믿음은 과연 몇 가지일까요? 믿음. 믿음은? 네. 종류가 한없이 많은가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은 하나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보편적인 믿음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은사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편적인 믿음은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적인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처럼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 무엇입니까? 이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 본체, 확실한 것, 이런 것들을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허상이 아니다. 허상 반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명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니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많이 하시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또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그 몸에 죽은 것과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론과 경험
이러한 걸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자, 믿음이 없이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분명히 축복하신 데 있잖아요. 내 자손. 그런데 딸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이번에는 번제로 드리라. 믿음 없이는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체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 그 증거로 봤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것을 감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참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믿음은 소망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새로운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듣고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야 이거 봤지? 이대로 믿어. 증거물로 보여줘 보십시오.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유다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손에 못 박힌 것, 또 옆구리에 창자국에 그 손을 놓아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 내가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일 때 얼마나 많습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그렇게 홍수가 날 줄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순종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을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요, 홍해 바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로마 군병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 때 물이 갈라지죠. 믿음으로 그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널 때를 바라보면은요, 분명히 홍해바다는 먼저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먼저 길을 내주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되었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몸만 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명을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바로 믿음 있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도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많이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믿고 구했다고 해서 다 응답받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할 때는요, 믿음 없이 구하는 게 아니죠. 자, 무엇을 구할까?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해도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받을 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어둠이 있을 때요, 불을
전기불의 스위치를 켜면 어때요? 밝아지죠. 밝아졌다는 것은 증거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믿음은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희망사항, 희망사항에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진다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선진들, 곧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믿음을 증거로 얻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심증이, 물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예. 야. 심증이 아니라 물증처럼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증이 아니라. 자, 믿음은 선진들을 불가능한 속에서 성취된 좋은 경험들을 일구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29절 보면은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그 맹인의 믿음을 이끌어 내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맹인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맹인이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물으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몰라서 물을까요? 아셔요. 그런데 왜 굳이 그냥 고쳐주면 되지? 말씀하면 되지? 왜 물으실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죠. 자, 그리고 그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만약에 이 소경이, 맹인이 눈 뜨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고 원이었습니다. 능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에 눈을 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지만 그가 아무런 믿음이 없다면, 믿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겨자씨. 겨자씨라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하나일 같은 믿음이 있다면은 이 명하여서요, 여기서 저기로 산을 옮겨라 말을 하며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믿고 행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극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어떠한 확실한 그러한 삶의 체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 없는 삶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바라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면은 아, 저 사람 목사님 같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꼭 목사님처럼 생겼어요. 아니 사람 외모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풍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증거로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막연히 하나의 추상적으로 이것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은요. 허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말씀하셔도 그들의 속에는 불안과 초조가 있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이런 불안, 초조가 아니라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부모는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죠. 하나님은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라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생각한다면 별다를 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가겠지.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보셨죠? 그러니까 이곳에 앉아 계시겠지.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 공기로 인하여 호흡하듯이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믿는다는 것. 내가 천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 지옥도 있다는 것. 분명히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면서 살 수가 있나? 입술로는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도 언어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삶, 바로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다면 무엇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분명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보고
어떤 것들을 결정해도 속는 게 태반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수없이 많은데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죠. 이 말씀 믿어지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서 내가 교회 와서 믿는 거,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믿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또한 믿음을 주셨기에 이 성경의 말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정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어집니까?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다 이것을 말한다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말씀까지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환경 속에서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인간의 지식과 상식과 모든 것을 총 인맥까지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것 바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배경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머니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까? 내 믿음의 척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나 자신의 믿음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도의 직분, 목사의 직임, 장로의 직임, 권사의 직임, 모든 것들을요 그냥 사회의 계급장처럼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청사진을 그리면서 나의 꿈, 나의 비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능히 믿고 그분께 맡기고 구하십시오. 좀 더디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는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열정적인 영성,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십시오.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